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위대한 말씀,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어록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묵상하는 위대한 말씀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그만을 섬기라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곳, 사막과 광야, 가장 불모하고 황폐하고 비생산적인 곳, 그리고 외롭고 선호되지 않는 곳, 이 광야를 성경의 무대로 자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막의 메마름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이 광야와 사막에서 굶주리며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은 유혹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 가지의 유혹을 받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유혹. 무슨 유혹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 어떤 높은 산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환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한 파노라마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명백한 환상입니다. 온 세상 만국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환상. 그리고 아마도 그 세상 만국의 모습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환상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의 특징은 뭐였느냐면 너무나 영광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벅차고 그리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여, 이것이 그대가 원하던 그림인가? 그대가 이루기를 원하는 세상의 모습인가? 이것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이 환상 앞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환상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면 이 환상 앞에 그리고 나에게 동의해다오, 경의를 표해다오, 경배해다오, 그러면 이것이 그대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무엇을 주저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요? 메마른 사막 위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당시의 제국은 가장 진보된 제국은 당연히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끝없이 현대화되고 끝없이 진보한 모습, 끝없이 완성되고 완결된 모습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전통과 초현대가 같이 어울린 모습,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깨끗하고 화려한 도시의 성벽과 성문, 그 성문들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성벽과 망루 위로는, 그 발코니 위로는 저 스위스 알프스 기슭에 멋진 나무집들과 그 꽃들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높은 깃발들이 푸른 하늘에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과수원에는 아주 기름진 풍성한 열매와 곡식들이 열려 있습니다. 거리에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카페에는 모두 다 기독교 문화 작품 공연 포스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Jesus Christ Superstar.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주일은 모든 상점들이 엄격하게 쉽니다.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 선 빌딩들 위에는 큰 전자 광고판이 있고 거기에는 그의 나라가 임하리라. Thy kingdom come. 이런 네온사인이 멋지게 빛납니다. 그리고 거리의 모퉁이마다에는 교회가 가장 멋있는 건축물로 서 있습니다. 마치 유영하듯이 카메라를 따라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란 것도 그리고 넘치는 것도 없는 아주 잘 짜여진 교회, 옹색함이 없는 교회, 예배실과 신교실과 문화공간과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좋은 예배공간들이 거리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지난 두 주 동안 지내면서 저에게는 비교적 한국에서 지나가시는 손님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코스타 집회도 있었고 또 한국이 2월이 방학기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런저런 사역들 또 방문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유명한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또 대중에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비교적 여러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저는 손님을 그렇게 많이 맞아들이는 편은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갖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명의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좀 알려져서 제가 그렇게 손님을 가끔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낯선 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접하고 대화 나누는 것 성격적으로 그렇게 편하게 즐기는 편은 못 됩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8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자꾸 연락처도 물어보시는데 그냥 적어드리기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도움으로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어떤 조직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가끔 무슨 일들을 이름을 걸고 같이 하자 그러시지만 제가 사양합니다. 제 경력에는 여전히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임할 때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코스타에 강사로 오셨다가 가시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같이 이제 식사하시는데 당신의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당을 처음 개척해서 아주 좋은 교회로 잘 일구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부터 가서 짓기 시작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지역에 금사라기 땅에 그 교회는 지금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담한 교회를 지으시겠답니다. 본당은 지하로 사랑의 교회처럼 서울 사랑의 교회처럼 본당은 지하로 파서 내려가고 1층은 기독교 예술에 대한 전시를 할 수 있는
미술 갤러리, 그리고 2층은 카페, 3층은 소극장, 4층은 체육관, 그렇게 지으시겠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해결사 교회, 최고의 문화 공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랫배가 약간 싸르르 아파. 하지만 그러나 배가 아프기보다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가끔씩 꾸던 저의 판타지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차를 가까운 데 세우고 걸어오시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 옆에 주차 빌딩이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전에 오버워젤에서 예배드릴 때 저희는 지금까지 3번 이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가 오후에 빌려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면 마당에 좀 나가는데 주위의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후에 휴식을 방해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전화가 빗발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더운 여름에도 그 1층의 좁은 공간 안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교사들이 망을 서고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어른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 이곳에 녹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 녹지 어느 한켠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만의 울타리를 치고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바베큐 그릴도 좀 하고 우리 남자 성도들 좋아하시는 족구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박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자로서의 가진 판타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하,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익숙한 생각이로구나. 물론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사시는 일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판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조금 풀린다면, 그리고 이것만 조금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환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혹자는 그에게 멋진 왕국, 그것은 기독교 국가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 대통령, 기독교인 사장, 그리고 기독교적 복지제도, 모든 병원에는 채플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에는 철로 역정을 본딴 롤러코스터가 윙윙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스피커에서는 요즘 여기저기서 뜨고 있는 You Raise Me Up, 이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학교에서는 창조론과 재림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당연하게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신앙 간증문은 필수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왕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입니다.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TV를 틀면 종일 강좌가 펼쳐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법, 관계가 냉각되지 않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법, 자녀들에게 좋은 동기를 북돋아 주는 선한 말과 습관에 대하여 유명 강사들이 끝도 없이 강의합니다.
행복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좋은 판타지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 없이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정말 실현된다면 유혹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이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제가 잠시 끊고 질문을 던져볼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명령하고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그렇게 베팅할 수 있는 용기와 설득력을 가진 존재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동화 속의 마귀? 뿔 달린 사탄? 여러분 아직도 그런 거 믿으시나요? 동화 속의 마귀 따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마저 현혹시킬 수 있는 이 멋진 왕국의 메스터 플랜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제 안에 좋은 교회, 멋진 교회, 푸른 초원 위에 세워진 그런 멋진 교회 환상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 안에서 나왔죠. 제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능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환상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안에서 나왔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부디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단으로 몰릴지도 모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글입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도 가장 위험한 센서, 자유의지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는, 죄의 편에 설 수도 있는 자유의지.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위험한 하나님의 설계이십니다. 여러분, 난을 선물 받아보셨어요? 비싸고 좋은 난, 그것은 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두면 잡초처럼 살아가나요? 아니죠. 해가지고 잎사귀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주고 말이죠. 네, 스프레이로 아주 조심스럽게. 오, 그렇게 막 물주면 안 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 가장 귀한 것 그 저편에 반대의 극성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유지는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는 의지예요. 그 반대편의 의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는 의지, 거기에 사탄이 있어요. 거기에 유혹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없는 판타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위험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환상,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영생에 대한 환상, 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경건한 분들은 그렇게 물을지 몰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단 말이야. 아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말씀이 묵상되는 그런 묵상의 기계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지미 카타와 같은 어금니까지 다 보이는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많은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종종 하시는 말 중에서 제가 듣기 제일 거북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지네요. 이걸 유머로 사용했다면 그건 하나도 재미없어요. 저는 늘 경직되게 살도록 자정 설계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이 말을 할 왼수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흔들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은 그 안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자의 소리는 그 안에 있던 소리이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없이 구하는 행복과 이 완성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사회 속에서 성실하고 좋은 가치를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좋은 대가를 바라고 그것 외에 무엇이 있단 말이야. 욕자의 소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또 무슨 우리에게 종교비 지방이가 되라고 뭐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아마도 잠시 흔들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 반대편에는 또 어떤 의지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려져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그림이 보였을까요? 그 행복한 천하왕국의 영광 그림 저편에 어떤 판타지가, 더 좋은 천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는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려우고 사랑이 떠난 저주받은 언덕이 보였습니다. 기대하고 바랄 만한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어떤 처절한 메마른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밑바닥이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멋진 교양과 정보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좋은 환상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절망의 벼랑,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그 권고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그곳에 서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노라.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판타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그 영혼의 땅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아요. 가장 알맞은 햇빛과 습도, 적절한 영양분의 토양, 이것은 식물의 행복 조건이지 우리의 영적 존재의 행복 조건은 아니에요. 미워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 사랑의 이름으로도 용서의 이름으로도 또 하나의 지옥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깊이 있게 통찰해주고 있잖아요. 스스로 사랑해보겠다고, 스스로 용서해보겠다고, 스스로 증오를 해결해보겠다고 생각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사, 인격적인 악이 자라고 있었다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래서 행복해지던가요? 물리적인 삶의 조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긍정적인 환타지들이 우리의 영혼의 벼랑을 구출할 수 있던가요? 인간 영혼의 문제는 표면적인 행복과 표면적인 인간 조건의 해결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환상들이여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이만큼의 돈만 있다면,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리고 잠시 하나님을 밀어두고 우리는 그것과 연관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뒤편으로 서십니다. 그의 말씀의 뒤편으로 서십니다. 그를 보내신 이의 의지 뒤로 자신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고 헐벗고 고통받는 것이 선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자유지를 주셨고 예수님은 불행과 가난과 광야와 고통의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 위대한 선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좋은 판타지를 얻었습니까? 긍정적인 삶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편에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했을까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힘이 없었고 연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전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고귀하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셨어요. 그 은혜를 떠나서는 다른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무기력했지만, 무방비였지만 그의 은혜의 빛은 아무도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를 경험할 때마다, 유혹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헛된 환상을 요구할 때마다, 그 앞에 무릎 꿇으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리라. 왜냐하면 그 은혜의 능력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 햇빛 심히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것은 연약한 자의 탄식이 아니라 생명의 비밀을 발견한 영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영적 생활을 언제나 갈등하는 갈등의 패러다임에서 승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예배이셨어요.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조심스러운 전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이 사탄이 예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의지였다는 사실. 두 번째 전제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탄의 소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신 그 예수님에게는 곧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가.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김영준 목사님은 가정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가정에 대한 좋은 신앙적 통찰들을 우리에게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가져다주고 안타까움도 주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사라는 이야기. 깊이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과 유혹은 단지 유혹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사의 견제 장치라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더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헛된 길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견고하게 세우는 천사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바로 유혹하는 그 소리.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리라 그렇게 결단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가도록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천사와 같다는 생각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를 그 무방비의 위태한 곳을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인내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은혜가 가장 빛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삭은 장차 자신의 언약의 배우자가 될 아내를 기다리며 그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묵상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처음 대면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 라헤로이 한 차별받고 비천한 여인과 그녀의 버림받은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경험하던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진정한 예배를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궁핍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신뢰와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형통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이 말씀의 편에 서시기를, 그리고 그 여러분의 광야를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 그러한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무릎으로 그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입술로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헛된 환상을 버리고 광야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생명보다 사랑했던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서 헌신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만을 섬기시는 주님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